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다시 왔습니다. 아침 한 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 저희들 구성원들 다양한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다시 또 제가 바톤 이어받아서 종료 선언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 선언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. 제가 뭐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정책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 탄소 중립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무슨 주가 조작이다 뭐 그만한 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후원금 받았다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해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장모도 이제 뭐 덧붙였어요. 무속 이래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생태탕 그것하고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.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무속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얼마면 됩니까? 우리 김창인 검사님 아예 사버리고 싶은데. 아니 같은 공무원끼리 뭐 월급 뻔히 나와있는걸. 저는 얼마 안해요.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살인교사 하셨다는 증언 그거만 알면 됩니다. 진짜? 아니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해요? 세상에 돈 싫어하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. 저도 그동안 뒤조사 많이 했어요. 당신 사수 부장검사 오철순이 뭐 안 받아 처먹은다며 웃지 마. 이 박성배 그냥 안 죽어. 갈 때 가더라도 줄줄이 싹 떼어서 같이 가려고. 먼저 말을 해야지. 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